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UMC204HD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베링거에서 사실 그 가격대는 굉장히 낮게 이 모델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옵션으로 놓고 있는 브랜드는 아닌데 초심자분들은 그죠. 지금 보면은 보통 다 약간 몰리는 브랜드가 대부분 이제 그 프리소노스랑 포커스라이트가 이제 초심자분들한테 그죠. 제일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하면서 스타인버그랑 그리고 이렇게 베링거랑 이런 것들 또 굉장히 좋은 옵션들을 저희가 지금 알아보는 중이잖아요. 많이 이제 선택지도 많이 늘어났고 근데 실제로 외국에서는 요 베링거가 초심자분들에게 굉장히 판매량이 많은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저렴한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예 완벽하게 돈을 아낄 수 있는 5만 원 전후의 그런 모델들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퀄리티가 확보되면서 그래도 그렇습니다. 비싸지 않은 막 구수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막 18인 29인 막 이런데 뭐 30만 원대이나 그런 악기도 있고 이러니까 가격을 여러분들이 낮추면서 충분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냉면보다 해봅니다. 쌌던 충격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었던 냉면보다 그 저기 엔트리 모델은 더 쌌었죠. 그렇죠. 물론 오늘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건 10만 원대 초중반 냉면 두 번 먹을 수 있어. 그래도 세 번은 못 먹어. 자, 오늘의 시연곡은 이 더운 여름날을 맞이해서 한 여름밤의 꿀. 이 얼마 전에 그 다시 2021 뭐 리마스터 버전으로 다시 내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기억난 김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벨롭되는 패턴으로 해주셨네요. 네. 도라무. 네, 도라무. 도르마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베이스 갑니다. 그렇죠. 아주 좋아요. 요렇게 건반을 쳐봤고 그럼 이제 보컬. 네, 보컬 해야죠.
무더운 밤 잠은 오질 않고 잠이 안 오죠 요새. 그죠. 시원한 비어를 치얼스. 가사가 딱이죠. 무더운 밤 잠이 오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 무덥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죽을 것 같죠? 냉정하게. 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요새. 아, 그렇습니다. 생존이죠, 생존. 가겠습니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넌 나온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변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빌 Cheers 바랄 게 모두 있어 한여름 밤의 꿀 한여름 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oung. 그렇죠. 네. 덥죠. So sweet. 이것도 영혼 하나도 안 남고 지금 프로세싱 하는 거 알죠? 손이 하고 있어. 눈이랑 지금 뇌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대충 한번 들어볼까요?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온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변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빌 Cheers 바랄 게 모두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oung. 뭐 그냥 뭐 그냥 큰 준수하지 뭐 그냥 뭐딱 그냥 들었을 때뭐 그냥 그거 그냥 했구만 뭐 그냥 이런 느낌? 녹음했네. 응. 그냥 사공사랑 뭐뭐 그것 또한 감성. 녹음해 잘 들려. 밤하늘에 변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빛. 뭐잘 들리잖아. 기타랑 보컬만 들어볼게요. 응. 오디오만. 그럴까요? 그래요. 그럽시다.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변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빌 Cheers 바랄 게 모두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oung. 뭐 녹음 됐어요? 드라이 들어볼게요. 녹음 잘 됐고.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온 줄 몰라서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변 취한 듯한 너 시원한 빌 Cheers 오케이 여기까지. 그뭐 그냥 전체 웻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웻? 싹 우리 아까 프로세싱했던 마지막 웻 거기서부터 뒤로 쭉 들어볼게요. 혹시 거기서 지금 그 전체 출력이 좀 많이 작죠? 여기서요? 네 아웃풋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거기서? 네. 들을게요. 네.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young. 감흥은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그 기본기를 그냥 잘 하고 네. 녹음 잘 되고 뭐 소스도 뭐잘 받아지고 뭐 네. 요 가격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요게 이제 10만 원대 초중반, 중반에 가까운. 그리고 4구짜리가 20만 원대 초반. 그렇다면 저는 솔직히 4구를 추천드립니다. 그죠. 네. 그 사실은 저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게뭐늘 말씀드리잖아요. 당장 쓸일 없는데요? 아니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결국에 후회할 거다. 아 근데 진짜로 이걸로도 괜찮으시면은 상관없어요.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좀 구수가 작고 이런 것들은 개인보다는
교육기관 뭐 이런 데서 쓰면은 훨씬 좋을 것이고 그렇죠. 개인 작업용이시면 저는 사고까지는 좀 챙겨봐라 그치. 웬만하면 챙겨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감흥은 똑같고 사실 뭐 특출할 것 없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우리가 뭐 맨날 그 저기 214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인터페이스가 고급 인터페이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 오디오가 들어가는 그 감도나 공간이 완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건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이 안 좋은 공간이다 보니까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좋은 마이크가 오므로써 이 잡소리가 맞아.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그냥 적당한 감도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빨아당기는 범위가 좁을수록 되게 오히려 좀 안정감 있게 들어가는 저... 느낌이죠. 그래서, 잡소리 없이.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버즈비 리뷰는 어떻다? 좋은 장비 올수록 잡소리가 많이 들어간다. 뭐 이 소리가 더 소리 많이 들어가고, 네, 뭐 들어가고 뭐 저기 코 파는 소리도 들려가고 뭐 그래요? 네. 마스크 쓰고 있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어차피 404랑 204랑 가격 차이가 뭐 한 7만 원? 뭐 냉면 넷이서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그런 가격 그죠.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서 구스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음번에는 나는 구스가 굉장히 중요해. 하지만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 예산이 많지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왜냐면 이게 구스가 막 8, 9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이 있는데 좀 하이엔드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200 위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조금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엔트리급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포커스라이트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을 봤을 때 그런 구수가 많은 악기들이 다이나믹 레인지나 이런 것들 좀 스펙이 부족할 때는 뭐 한 60만원 70만원 막 이런 이제 가격대 포진해 있는 모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얘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30만원대 30만원대에 포진해 있는 몇 구짜리죠? 자 이거거든요. 이거 뒤에 보이시죠? 뒤에 6개 이런 것들이 8, 9, 그 요즘 사실 좀 뭐 어떤 특정 이제 드러머들한테는 좀 트렌드가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드러머분들이 그 드럼만 가지고 있었죠. 아니면 연습실조차도 없으신 분들 뭐 물론 그건 더 옛날로 가는 거긴 한데 요즘 드러머분들 중에 드럼 연습실 개인 없으신 분들 없지만 요즘은 필수적으로 다 녹음 시스템을 갖추시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런 거죠. 아 나는 근데 고퀄리티로 녹음을 한다 한들 뭐 지금 당장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갈 그런 상황은 안 된다. 근데 나 녹음 연습을 반드시 열심히 해서 좋은 드러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맞아요. 뭐 마이크까지 다 포함해서 한 150만 원 안에서 이거를 다 좀 추릴 수 있다라면은 좋은 선택지가 맞아요. 되겠죠. 뭐 다이나믹 마이크도 최대한 저렴한 거 사고 해서, 컨덴서도 위에 엠비언트 잡는 것도 두 개를 한 좀 적당한 걸로 그렇죠. 해서 100만 원 뭐 초반 이때로 딱 끊을 수만 있다라면 대신에 8, 9 마이킹을 연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산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비.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베링거의 UMC1820으로 그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샘플레이트는 얘가 더 높아요. 192, 96으로 이게 좀 떨어지는데 단순히 이제 구수를 피지컬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에게 네. 추천할 만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뮤지션의 양서입니다. 레코딩 타임스.